안녕하세요. 산행TV입니다. 오늘은 지인 사장님하고 같이 신매사랑을 왔습니다. 자, 여기가 초입 부분입니다. 간중도 많이 보이고 자리는 좋습니다.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은 비도 안 오고 산행하기는 딱 좋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산행TV는 출발합니다. 화이팅!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자, 내려오는 길에 드대기 보이서 촬영합니다. 와, 입장이 엄청나 큽니다. 그리고 석재도 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추기 대가 굵습니다. 엄청나 굵구나.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굵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자, 한번 얼마나 굵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합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야는 굵을 것 같은데 한번 깊게 박혔네. 아따, 깊게 박혔네. 오, 여기 있다. 제법 굵을 것 같은데. 자, 어디 갔냐? 여기 있는데, 왔다. 제법 굵습니다. 이 정도면 굵지. 자, 이렇습니다. 깊게도 묻혔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왔다. 제법 신나네, 그래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자, 오늘 또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모두 주고, 항상 원상복구의 해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산복구를 해주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멋있네 너. 오우, 멋있다잉. 떨어지진 않았는데. 아, 대대는 별로 없네. 진짜 약통 그래도 굵구나. 약통은 괜찮은데. 네, 약통은 괜찮네. 아이고, 귀엽구나. 약통 괜찮아. 일단은 이거 심어놔야 되는데.